사역으로 이렇게 올 때 주교님이 저희 보좌들을 모아놓고 소록도 갈 사람 지원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좌들은 꿈이 뭐냐 그러면 주임 신고 빨리 되는 게 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임 신고 나가는 이것이 보좌들의 꿈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주교님께서 보좌, 소록도 보좌 갈 사람 지원받겠다고 할 때 제가 이 주임 되기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록도 가기를 정말로 나는 소록도 보좌보다 주임 신고 돼야 되고 저는 그냥 주교님 말씀을 이제 한기를 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점이 하나 있어요. 오지랖이 없다는 거.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주교님이 해야 될 고민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 그러면 혹시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았어요. 주교님이 부자들을 불러놓고 야 서로 그 사람 좀 지원해라 하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좀 쪽팔릴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무도 안 간다. 이게 좀 자존심 상한 정직교부의 이게 망신이다 이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게 제가 오지랖이 그러고요. 그냥 그거는 그거는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깨를 했어요. 깨를. 제가 그래서 비서신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2, 3일 후에. 비서신부님한테 신부님 보좌를 중에서 혹시 소속도 지원하는 신분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쉰 다음에 그러면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제가 지원 안 하는 걸로 해주시고 진짜 없으면 저를 끼워넣어 주시라고 그냥 제가 그냥 하겠다고 근데 대신 비밀로잖아 제가 지원하는 건 비밀이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오길래 저는 이제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이제 혹시 주임신 모드로 그런 날 지하고 있었는데 발표한다고 보니까 서로 보자신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투혼의 꿈을 안고 이제 화로분들 내가 정성스럽게 하고 정말 잘해드려야지 하고 이제 와서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고독하고 뭐 재미가 없고 막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여기서 미사 끝나고 이제 병원의 공간에 마리아도 마가렛이 그때 계셨어요. 애는 치료실에다가 근데 마가렛 그때 연세가 한 70 됐죠. 70분인가 할머니 할머니 근데 저는 수녀님이라고 불렀어요. 마가렛 수녀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제가 이제 그냥 손주가 어리광 부르듯이 제가 그냥 어머니 같은 마음이니까 제가 그냥 나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이제 아침에 미사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마가렛이 따뜻한 차를 하나 가져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신부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 닦아드렸어요. 그것이면 돼요, 신부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신부님이 겸손을 잃어버려서 힘든 거라고. 그렇게, 그런 뜻인데, 아주 부드럽게.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거라고. 그런 뜻인데, 아주 부드럽게. 신부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 닦아드렸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문제가 무엇인지 딱 정말로 깊게 들었어요. 오히려 속상한 게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수심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소록도에 올 때 정말 이 하루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야지, 섬겨야지 해놓고, 내 뜻대로 막 움직이려고, 내 계산, 내 주관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종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안 되고, 내 뜻이 안 되고, 자꾸 좌절을 하니까 속상하고 힘들고, 하여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님, 예수님, 제자들 발 닦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제발 겸손하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그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좀 바뀔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내실을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진짜 많아요. 차라리 내지 안 하고 수영장 다니고 놀고 다니면 그런 일이 없어요. 덕질이 없잖아요. 내 인생 내가 즐기는데 무슨 덕질이 있겠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레지를 오다 보면 특별히 속상할 때가 계속 있어요. 뭐 때로는 단장님한테 속상할 수도 있고 부단장님한테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속상함이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도 해요. 가끔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진정한 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굴욕을 허락하셔요. 나의 내가 정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화에 관한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완성되진 않아요. 근데 새 친구들 보면 그래 좀 더 살아봐라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신부님이 저를 볼 때는 또 그럴 거예요. 좀 살아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가는 기대는 분명히 넘어짐이 있습니다. 부서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데, 이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피가 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겸손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오 할 때 특별히 레지오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정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방해도 많고 위협도 많고 정신적인 갈등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러려고 말하는 마가레 그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예. 선배님, 예수님은 제자들 발 닦아드렸습니다. 나는 그 말 기억하신다면, 종의 정신으로 다시 나를 무장한다면 힘들다고 여겼던 그 일이 오히려 나를 더 튼튼하게 하고 나를 더 하느님 나라 건설에 강한 군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강원 여기까지만 하면 소문하니까. 아니, 절반을 그만하라고 해도 절반이 또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할 수 없이 그분의 호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마지막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서록도의 79년도에 본당 신부님은 멕시코 신부님 됐습니다. 91년까지 계셨는데 그 다음에 한국 신부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의사 때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은 100% 다 좋은 것입니다 라고 강론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근데 그 강론을 듣던 한 분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대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라는 이 강론을 듣고, 하지만 내색은 않고 의사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성당 안 나왔습니다. 화가 났어요. 신부님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 후에 형제님이 사경을 해내게 됐습니다. 죽음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다른 데 봉송 때 갔다가 우연히 이제 알게 돼서 그 형제님 집으로 봉송 드려주고 있습니다. 영석실을 모시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형제님이 신부님은 잠깐만 신부님 시간 좀 있으십니까? 아 괜찮습니다. 시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니까? 신부님 몇 개월 전에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신부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요? 신부님, 저는 나이 5살 때 서록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록도 산 지 60년 됐습니다. 서록도에 산 지. 그러니까 5살 때 서록도에 들어왔으면 그때 한생때는 증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깐난 아기가 한생병 증상 때문에 한참 엄마 품에 자라야 될 아기가 이별해서 소록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소록도에서만 살고 있는데 그런 자기한테 하느님한테 온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 한생병도 좋은 것이다 라고 들리는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근데 신부님, 제가 죽을 때가 됩니다. 지금 제가 사경을 하는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막 황홀함을 느끼고, 한 달 사이에 지금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함을 느끼고 죽음을 준비하니까 신부님, 저는 천국이 가까워서 간다고 믿습니다. 부자가 나타난 것처럼 저는 어릴 때 5살부터 서울도에 살았고 평생을 여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신부님, 그저 저는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신부님은 죄를 덜 지었습니다. 죄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서럽도에서
평생을 고통으로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맞아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신부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설레임, 그리고 실제로 그걸 느낍니다. 제가 죽으려고 죽음이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은총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신부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온 것은 100% 좋은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비록 내가 60년을 여기 살았지만 그 60년으로 내가 천국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부님한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 신부님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그 신부님께로부터 지금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 신부님이. 내 신부님한테 직접 들은 내용인데 저도 그 말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기는 고통의 학교인데 그래서 은총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살짝 바꾸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 됩니다. 고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고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같은 말입니다. 서럽도가 정말로 고통이 가득했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한 스님, 대한민국의 진주로 진주 저기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서울대 출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이 저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신다. 그 고통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힘이고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록도 술래에서 각자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